가고 있는데요. 중국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조선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의 흐름 먼저 간략하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진핑 총서기가 남순 강화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5포인트 하락한 2077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올랐던 건설, 기계, 금융주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중국 증시 반등 요인을 살펴본다면은 12월 재정 지출 확대 전망과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통화 완화 가능성, 그리고 그 외국인 투자 한도 추가 승인 소식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시진핑 신임 총서기가 남부 지역 시찰하면서 연설에 나섰는데요. 내년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요인과 우호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성장 추구라는 기조를 지속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전반적인 구조 조정을 가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과거 정책과의 그런 어떤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그런 성장 추구의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은 아니었고요. 전일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인 재정 지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11월까지 재정 지출 규모를 봤을 때 중앙정부 예산의 91.5%가 이미 풀렸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예산의 83.5%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약 2조 위안 정도가 이제 12월에 풀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래서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경기 회복 추세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11월 주요 경제 지표가 생산과 소비 지표 중심으로 안정적인 그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정자산 투자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출이 지금 2.9%로 둔화가 되면서 유럽이나 일본발 수요 위축 그리고 미국과 동남아 지역 수출 둔화나 이러한 영향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회복 속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중앙경제공작회의 통해서 안정성장 기조가 강조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이면서 건강한 경제발전이라는 그러한 경제 질적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일정이 아직 공개적으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15일에서 16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재정이나 금융 분야의 그 책임자들이 새롭게 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부동산 규제나 물가 관리 방침이 강도 높게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악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투자증권 조선주였습니다.